보이는 것들만 연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쉐이더 사이클로 그만큼 절약이 되겠죠.
독한 매트리얼 정도 들은 표현을 못하는 그런 매트리얼에 대한 제약도 발생하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바로 개선을 하는 라이트 프리패스 시스템인데요. 이 라이트 프리패스를 지금 직업을 만들긴 하지만 디퓨즈 버퍼를 만들지 않고 뭐 노멀 스페큘러 백스 뭐 그런 것들만 만들어냅니다. 그러고 나서 최종 라이트 결과를 담는 이제 라이트 버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포워딩처럼 라이트 오브젝트를 그리면서 각각의 오브젝트의 부위 매트리얼과 라이트 버퍼의 내용을 합성해서 최종 쉐이딩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식으로 마지막 허피스를 거치면서 포워드처럼 다시 그리다 보니까 하드웨어 아티어를 쓰는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 매트리얼 패스라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매트리얼에 대한 제약으로부터도 어느 정도부터도 잘 되고 그렇지만 이 라이트 프로세스는 모든 오브젝트를 모든 오브젝트를 두 번 그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프로세스에 대한 기반 기본 기퍼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기퍼드에서 문제가 되는 뭐 안티알리싱이라든가 매트리얼에 대한 제약이라든가 아니면 투명 오브젝트 그런 것들은 어떻게 돌아오는지는 차차 진행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엔진의 디퍼랜드로 흐름을 발견하는 곳인데요. 처음에 지오메트리 버퍼를 만드는 지펫을 거치고 그리고 지오메트리 버퍼로 이제 라이트는 버퍼를 만드는 라이트 패스로 그리고 나서 또 라이트 버퍼와 이제 지버퍼 디퓨즈를 어디에서 합성해서 이제 최종상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끝이 아니고 뭐 추가적인 네거티브 매트리얼이라든가 아니면 투명 이펙트들 그런 것들이 걸리는 매트리얼 패스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포스트 이펙트를 거쳐서 최종 렌더링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렌더 순대로 이제 진행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지오메트리 패스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GPS를 이제 MIT 세 장 써서 GBuffer 세 장 만들었습니다. 노멀, X, 그리고 이렇게 세 장 만들었는데요. 다른 뭐 디퍼드 관련 문서나 그런 자료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GBuffer 내장을 사용합니다. 근데 디퍼드 방식에서는 이 GBuffer를 만들어낼 때 이제 그 메모리 대역폭이 이제 성능 이슈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적은 수의 렌더 타겟을 쓰는 걸로 진정을 두고 있고 그래서 렌더 타겟을 세 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말도 우리는 이제 X, Y를 모두 저장하는 게 아니고 X, Y만 저장하고 Z는 나중에 연산을 해서 그 산출해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키존에서 사용된 방식인데요. IT를 처리할 때 이제 노말의 X, Y, Z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주버퍼에서 노말 저장할 때 이 그 노말 값이 노말라이즈 된 값으로만 저장을 해놔 있으면 요 예식으로 이제 Z는 나중에 연산을 뽑아낼 수 있죠. 문제는 저 그 제곱표 함수에서는 무조건 주어를 양수만 매겨줘야 되는데요. 이게 두 스페이스 노말이다 보니까 그 Z의 주어는 항상 하나의 노말이게 그러니까 즉 음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네,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은 이제 Z가 일반적으로 이럴 때 화면이 향해 있어서 음수가 나오게 될 때 카메라가 지면부터 1로 나갈까 아니면 그 반대로 천장부터 4로 나갈까 뭐 그런 식으로 할 때는 가다가 Z가 이제 양수로 나오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장이 필요한 것은 그 노말의 X, Y값과 그 Z의 두 값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 노말 Z의 두 값은 덱스버퍼의 주어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덱스버퍼를 이제 리니어 덱스버퍼를 저장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그 덱스버퍼에서는 이제 주어 비트가 암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팅 연산할 때는 노말 것만 필요한 게 아니고 보통 이제 깊이 값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쓸데없이 뭐 그 샘플링이 낭비되는 상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깊이에는 이제 깊이와 노말의 Z모를 16비트 플로팅에 저장하는데 그리고 나머지 16비트 플로팅에는 이 세 가지 속성을 한 가지의 어획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라이팅 러브와 스페큘러 리버스 그러니까 그 스페큘러 파워입니다. 그리고 그 스페큘러 레벨 보통 이제 아티스트가 텍스처로서 그 레벨을 그리는 그런 그 레벨과 그 세 가지를 하나의 실수로 저장을 해놨는데요.
밀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밀라이트는 영국만 저장하는 아니라 이제 그 부호값으로 저장하면 부호값으로 설정하고요. 그리고 스펙으로 스위스는 이제 저희는 1에서 100 사이의 정수값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정수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수부에는 스펙큘러 레벨을 저장하는데 원래 스펙큘러 레벨은 이제 0에서 1 사이 값인데 그걸 그냥 0.9로 절삭을 해서 그렇게 소수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좀 이게 랜덤 타입을 막기 위해서 좀 어거지로 되는 거긴 한데 이런 그 알려진 0.0이 뭐 시각적으로 큰 차이가 안 나고 그렇게 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퓨즈 버퍼에는 이제 말 그대로 RGB 디퓨즈 값을 집어넣고 있고요. 그리고 알파셀러에는 이제 AO라든가 AO라든가 이제 데칼에서 사용되는 마스킹 정보를 사용되고 새겨넣고 있습니다. 이건 차츰 지나가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데칼도 이제 지오메트리 패스에서 처리를 하는데요. 기존 데칼들을 보면은 뭐 이제 추가적인 버텍스 메모리가 필요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대상 메시지 복잡도에 따라서 이제 부담이 증가하는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라이팅에 대한 이질감이 있고 여기 보시면 전혀 차이가 나죠. 그렇게 라이팅에 대한 이질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많은 디퍼링 시스템에서는 앞서 있었던 스페이스 마이라든가 뭐 크레이지트 원차티드 뭐 그런 데서 이제 디퍼드 데칼 혹은 이제 SS 데칼이라고 불리는 그런 기법들을 사용하는데요. 이 기법은 그 대상 버텍스를 실적을 따와서 버텍스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디퍼드에서 이제 포인트라이트 그리듯이 이제 밤빙 볼륨을 그리면서 그 밤빙 볼륨 영역 내에 있는 픽셀에다가 이 이렇게 그 텍스를 틀리시 이게 그러니까 그 영사기로서 그 저 프로젝터가 이렇게 스크린에서 지금 쓰고 있죠. 그런 식으로 영사기로 뭔가 그 이미지를 투영하는 이미지를 쓰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쉽게 되실 겁니다. 이게 실제로 버텍스를 따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알파 테스트된 영역에도 가장 쉽게 벗어나고요. 그리고 이게 실제 메시지 그린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 반인 영역 내에 있는 걸 그래서 위해서는 이제 재파이팅 문제로부터도 다 벗어났고요. 그리고 이 직업별 그래서 때문에 이제 라이트나 그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도달이 되겠죠. 뭐 그린 방식도 딱히 어렵지는 않은데요. 그 섀도맥 샘플링하는 방식하고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이제 반인 볼륨을 그리면서 엑스버퍼로부터 이 픽셀 위치를 산출해내고 이 픽셀을 이제 카메라에서 그 데칼공간을 변하는 매트릭스를 반영해줘서 최종 그 저 샘플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뭐 그렇게 뭐 한도로 간단한데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데칼 반빙 볼륨 영역 내에 있는 것은 모든 픽셀에 이제 데칼이 우선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배경이나 그런 데서만 이제 데칼이 우선하게 원하는데 이 위로 캐릭터가 지나가게 되는 여기 그 반빙 볼륨 영역 내에 있는 것은 모두가 먹어버리기 때문에 필터 위에도 그 입질 수밖에 없게 되죠. 이때 앞서서 이제 집어포의 디퓨저의 알파셀러의 이제 마스킹을 사용하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이 마스킹 정보가 이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픽셀시에서는 이 마스킹 정보에 있어서 읽히지 마, 데칼이 읽히지 말아야 될 경우에는 읽히지 않아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데칼이나 등버튼까지 뭐 맞춰가지고 이제 지오미트리 패스를 마치게 되니까 건지 이미지가 잠깐 나오기네 시험하는 페이지로 건지에 대해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건지2는 지난달에 지난 8월달에 이제 2차 시비트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이제 조만간 2차 시비트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전작인 건지와 마찬가지로 이제 스털리시라는 액션 이런 걸 표방을 하지만 그보다 더 한층 더 화려해진 거예요. 그리고 더 한층 더 스타일리시해진 액션, 하지만 더 희망적인 컨트롤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역시 동영상으로 소개를 좀 드리셔야 합니다.
이 라이트 패스에서 만들어진 이 라이트 버프에는 뭐 디렉션 라이트, 뭐 그리고 그림자, 뭐 그리고 더 추가로 이제 그 에디티브는 프로트라이팅이나 스판라이팅 그런 걸 먼저 그린 시키고요. 그리고 에어 같은 것들도 잘 가출해서 최종 라이팅을 이렇게 버프로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디렉션 라이팅을 처리할 때 이제 스크린 코드를 그려서 이제 스크린 스페이스에서 피자에 대해서 이제 디렉션 라이트를 붙이게 되면 이때 그 앞서 말씀드렸던 지오멘트리 버프의 그 엑스유 사슬에 의해서 그 픽셀의 뭐 월드 위치나 뭐 블루 스페이스 위치를 얻게 이때 많이 쓰이는 방식이 이제 그 프로젝션 역행을 하는 방식이고요. 이 픽셀을 읽어서 이제 그 크린 스페이스를 접근을 안 하고 그거를 이 프로젝션의 역행을 해서 이제 그 최종 월드 위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뭐 이 방식은 그 변환 과정을 이제 거꾸로 다시 돌려놓는 뭐 그런 방식이 직관적이고 명확하긴 한데 아무래도 매트릭스 영상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단스필드의 패팅한 사람이 이제 소개한 커스텀 레이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게 살짝 레이 트레이싱과 뭔가 좀 컨셉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직업과 덱스버프를 만들어낼 때는 이제 ZW만 비사용 값이 아니고 이제 우리 덱스를 저 파 디스턴스로 나누는 0에서 1 사이에 소형 값으로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크린 코드를 그릴 때 스크린 코드의 내곡 지점에 이제 커스텀 레이를 저장해놓는데요. 이 커스텀 레이는 이제 카메라로부터 카메라에서 이제 그 커스텀 핫포인트까지 가는 그러니까 요 보라색 요 보라색 선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럼 이제 픽셀 버텍스에서 이제 픽셀 쉐도우를 넘겨줄 때는 이 값이 이제 보관이 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현재 만약에 빨간 점을 이렇게 선출해 그 건드리고 있다 그럴 때는 이 빨간 점을 지나는 선, 그러니까 이 파란 선이 이제 보관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 최종적으로 빨간색 점을 이제 선출해낼 때는 이제 요 녹색 벡터를 그려내는 것인데요. 그 녹색 벡터를 구하는 것은 이제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덱스버프에서 읽었던 0에서 1사의 값을 바로 이 레이 복제되면 저 빨간 점이 나와서 최종 위치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한 그 벡터가 뭐 스컬라의 곱이나 그런 걸로만 이렇게 포지션 연출의 그 연산을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장에 말씀드렸 그 방금 전장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매트릭스 연산보다는 이제 훨씬 빠르게 되죠. 하지만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스크린 스페이스에서만 그 스크린 코드를 그린 방식에만 유효하고요. 뭐 이제 포인트 라이트라든가 어디팔 아니면 이런 것들을 그린 이제 뭐 원이나 사각형을 이제 지오메트리로 이제 실제상에 그려야 되는 것들에서는 이제 사용하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SSO에 같이 현재 픽셀이 아니고 인저 픽셀도 또 얻어와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이 그 인저에 대한 정보는 이제 버텍스에서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사용하기가 좀 까다롭죠. 그래서 저희는 이걸 좀 개량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애초에 커스텀 레이를 이제 버텍스에서 픽셀을 넘겨주는 게 아니고 이제 픽셀 쉐이더에서 보완된 거죠. 이 그 파평면에 내곡 지점을 두 스페이스 상의 거를 이제 스크린 좌표로 보관해서 사용하면 되는데요. 저희는 이게 좀 처리가 간단한 게 저희는 뷰 스페이스 상에서 모든 처리를 그 연산을 해냅니다. 이 뷰 스페이스 상에서는 이제 그 우상 좌, 뭐 이런 것들은 서로 두만 바꿔주면 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탑라이트를 이제 선수에 그 세팅을 해놓고요. 그걸 마이너스 시킨 것과 그 마이너스 시킨 것과 이제 스크린 좌표로 이제 보관을 해서 이제 레이를 산출해냅니다.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많이 자세히 말씀 못 드렸는데요. 여기 저거들은 이제 블로그를 가보시면 이제 자세한 설명이 나올 수 있는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자료는 빠른 이번 주 내에 정도 제 블로그를 이용하는 그 KGC에서도 자료를 보게 끝났는데 그때 참고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갈 때 디폴트 랜덤에서는 그런 식으로 포인트 라이트나 그 동전 광원들을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그 전통적인 코드 방식에 비해서 이제 많이 쓸 수 있다는 것이 무한대로 뭐 많이 쓸 수 있다, 뭐 제약이 안정이 없다, 뭐 그런 것들은 아니죠. 물론 아티스트 분들이 뭐 그렇게까지 쓰시지는 않으시지만 그래도 이제
어떻게 그 동작 방법들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고 어떻게 배치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해서 확인하기로 지원도 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폰트 라이트가 없이 동작 방법 없이 순수 디렉션 라이트만 그 존재하는 경우도 또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데 같은 경우 이제 그 빛의 그 반대역으로 이제 음역이 완전 죽어버리게 되죠. 순수 N다대로만 이제 연산하고 그러면은 특히 그림자 영역 내에서는 그게 더 심하게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디렉션 라이트를 여러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메인 디렉션 라이트 하나 있고 그 사방에서 이제 마치 GIS를 흉내내는 그런 느낌으로 사방에서 이제 입체감 사이에서는 보조 디렉션 라이트를 설치해서 이런 입체감을 더 부각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그 스펙튤러 연산도 방식이 조금 특이한데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디퓨즈 곱하기 라이트를 한 거에다가 이제 스펙튤러를 더해서 이런 스펙튤러한 모습을 연산을 해내죠. 하지만 저희는 조금 그걸 다르게 이제 디퓨즈와 스펙튤러를 더한 다음에 그걸 라이트와 연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스펙튤러에 뭔가 살짝 컬러가 온다는 그런 느낌이 연출이 되는데요. 보통 원래는 이런 스펙튤러를 컬러로 쓰기 위해서 이제 그 스펙튤러 레벨을 컬러 텍스처로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듀버퍼에 그 스펙튤러 관련 정보는 이제 그레이스케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컬러의 느낌을 낼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좀 스펙튤러에 디퓨즈 색상이 묻어나는 느낌을 연출해내기 위해서 이런 연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라이트 패스에서 AU까지 다 처리를 하는데요. 대부분의 디퍼드 엔진에서 SSD AU를 처리를 합니다. 이제 간접적으로 GR을 흉내내서 이제 방부에 대한 입체감을 살려줘서 더 좋은 시각적인 효과를 내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 대부분의 이제 AU 관련 논문이나 샘플들 같은 걸 보면은 대부분 이제 디퍼드 실전에서 이제 사용해서 샘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데 거를 바로 쓸 수가 없는 게 보통 그런 데서는 이제 OED 아니면 이제 800, 600 그런 해상 조정돼서 보여주고 뭐 좋지 이쁘지 쓸 수 있어 뭐 그렇게 하는데 요즘은 H급 모니터를 다들 사용을 하시죠. 1080p가 이제 본인 해상도가 되는데요. 이제 HDAU 샘플은 GPOS 8800G에서 1080p로 27ms라는 경화스러운 숫자가 나옵니다. 이것만 해도 이미 30프레임을 잡아먹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서버를 나면 이제 퀄리티와 이제 속도 트레이드 오프를 좀 많이 갖춰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밝은 영역에서는 빨간 동그라미 지저분해요. 밝은 영역은 이제 좀 이게 정지미지라서 많이 티 난다는데 이제 움직이나 뭐 그런 것들 보면은 좀 지글거림이 심해지고 그리고 오히려 그 아티스트 제어를 더 할 수 없을 만큼 좀 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그림자 영역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티가 안 나고 좀 더 좋은 그 방부에서의 입체감을 더 살려주기 때문에 저희는 그림자 영역에서만 AU를 그 SSD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언차티드도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AU를 보통 세팅할 때 이제 배경이나 그런 데 있는 예시로 세팅을 해놓죠. 근데 배경에 비해서 폭이 좋고 그 이제 불꽃 주파가 심한 캐릭터 같은 데서 이제 AU가 맺혀버리면 그게 이쁘지가 않게 나옵니다. 그리고 퀄리티를 많이 낮추다 보면 애초에 캐릭터에 써먹기가 힘들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캐릭터에도 SSD를 처리를 하지 않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디버퍼 디퓨즈의 알파 채널 마스크를 이때 AU 처리할 때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U까지 처리해서 이제 최종 라이트 버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디버퍼 디퓨즈와 이 곱셈도 합성을 해서 이제 최종 선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고 이제 추가적인 뭐 매터리얼이라든가 뭐 이펙트 그리고 뭐 알파 그런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그려도 되는데요. 앞서서 이제 딥슬에 대해 그 디버퍼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이제 디버퍼에 걸리지 못한 매트리얼 정보들은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또 매트리얼 패스라는 이유 하나를 더 거쳐서 이런
그러니까 셀프 이뮤네이션 아니면 엔시. 그러니까 연산할 때 얘기하는 그런 매트리스 특성들, 아니면 뭔가 몬스터가 피격될 때 깜빡거린다거나 뭐 그런 정보들이 이제 디버커에 담지 않는 정보들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에디티브 룰렌딩으로 한번 더 그려주고 있습니다. 전체 오브젝트에 비해서 이런 식으로 특정 시간 이제 매트리스 사용된 오브젝트는 몇 개가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런 몇 개 되지 않는 오브젝트들을 위해서 이제 그 디버커를 하나 더 해당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 특수한 애들만 몇 번 더 그려주는 게 그냥 오히려 더 효율적이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은 라이팅을 사용하는 재질 또한 매트리스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그 사람의 피부는 뭐 표면화 살란 그래서 SSS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등 같은데 아니면 태양 같은데 손바닥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그 피부 사이로 이렇게 생라이팅이 새어나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손의 쉐이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100에서 흙으로 걸어 떨어진 게 아니고 뭔가 그 중간 살짝 핏빛이 도는 그런 음영 단계가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에서도 많이 계속 노력을 해왔고 실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긴 했죠. 그래서 많은 빌보드 엔진들에서도 이제 뭐 크레이스나 그 작년에 나왔던 사마이타는 데모라든가 그런 데서 다 SSS를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네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백라이트를 위해서 뭐 추가적인 깊이 정보 입력도 필요하고 아니면 그 피부가 여러 레이어인 것을 이제 흉내내서 뭐 이제 필터링을 여러 레이어로 그 거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디버거 채널도 필요하고 그래서 아직은 이제 그 제대로 사용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게임들이 이제 테이프로서 SSS를 그 흉내내는 거죠. 전체 대비해서 좀 갑자기 퀄리티가 떨어지긴 한데 그래도 싼 가격에 그럴듯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뭐 이제 슈퍼 스트리트 파이터라든가 뭐 마인전 기타 여러 게임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죠. 뭐 자세한 설명은 뭐 저 GPU 젠스에도 나와있고 아니면 미시가와 젠스에 그래도 나와있고 그리고 그 2008년 NDC의 자료도 잘 나와있습니다. 소스까지 잘 나와 있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도 하고요. 요는 여기 보시면 이제 100에서 흙으로 바로 음영이 떨어진 게 아니고 핏빛이 도는 그런 음영단계, 분홍빛이 도는 이런 음영단계를 새겨졌습니다. 어차피 이게 핵으로 그 느낌, 그레스한 느낌만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디렉션 라이트 하나면 반응해서 저런 동그라미는 저런 그 핏빛의 음영단계를 한 번 더 덧그려주고 이렇게 해서 피부를 표현을 하게 되죠. 그 백라이트 같은 경우는 저희는 릴라이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미 릴라이트가 어느 정도 살짝 이제 그 백라이트 같은 느낌으로 연출을 하기 때문에 백라이트는 따로 처리하지 않고 있고 이렇게 그 그냥 깊이 유명하게 그것들만 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어 또한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그 재질로서 표현방법이 따로 존재하는데요. 보통 그때 많이 쓰는 게 이제 2004년에 이제 시베르만이 발표한 이제 헤어 렌더링 방법입니다. 뭐 이것도 역시 저 발표절에도 이제 자세한 설명과 소스가 나와 있고 이제 랜덤 샘플러도 있고 하니까 뭐 코드링까지 세세하게 설명드린 건 좀 생략하고요. 이 역시도 어차피 이제 그 느낌만 내는 것이 중요 포인트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 이제 머리 끝에서 머리카락에서 모근 이하는 뭐 탄젠트 벡터라든가 엔더베리 아니면 뭐 하프 벡터라든가 탄젠트로 가지고 연상하고 또 스펙트라도 뭔가 그 레이어 이중을 처리하는 일반적이지 않은 라이팅 연상을 했죠. 그래서 이거를 디버커에서도 역시 좀 제대로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데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어차피 그 살짝 연출 그 느낌만 연출하는 그런 거에 포인트를 두고 있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스펙큘러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스펙큘러 그 헤어 라이팅이 이제 스펙큘러 부분만 이제 디렉션 라이트 하나에만 반응해서 저렇게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원샷티드도 뭐 그런 식으로 사용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헤어나 뭐 스킨이나 뭐 그런 기타 다른 재질들은 어떻게 표현을 한다지만은 알파고
말이 없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QR 아이템을 그냥 무시해버리면 여기 보시면은 저 몬스터 캐릭터가 이 배경 그림자나 뭐 그런 어두운 경계에서 위에서 뭔가 좀 떠있는 느낌이 나실 겁니다. 근데 이 캐릭터는 이제 유령 몬스터인데요. 유령은 라이팅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뭐 대신 그럴 싸더라고요. 그래서 유령이나 뭐 그런 특수한 경우는 라이팅을 처리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모든 단축형 오브젝트가 유령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인 이제 단축형 오브젝트는 그 라이트 프리패스에서 라이트 버커를 그대로 투영하는 것처럼 이제 알파 오브젝트를 그릴 때는 이제 라이트는 라이트 버커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투영시켜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전에 유령처럼 혼자 배경에서 붕 떠있는 그런 느낌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투명도가 그러니까 불투명도가 낮을 때는 투명도가 높을 때는 이제 잘 티가 안 나고 뭐 그럴싸한데요. 근데 불투명도가 높아질 때는 그 오젝트는 불투명에 가까운데 라이트는 뒤에 끼 미쳐버리니까 이런식으로 어색한 광경이 연출되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불투명에 가까운 상황은 최대한 만들지 않고 이제 뭐 필터가 스폰되는 때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제한적으로만 생각하고 있고요. 웬만한 이제 투명 오젝트는 이제 최대한 투명도를 많이 줘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파 오브젝트까지 그 다 처리를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후처리를 거쳐서 레벨을 완성하게 되고요. 아까 그 앞서서 디퍼드에서는 이제 하드웨어 안티얼리어싱이 지원이 안 되던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안티얼리어싱을 저는 이제 후처리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쓰는 게 FXAI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도 역시 그걸 사용을 하고 있구나. 이 FXAI 같은 경우는 적어드린 블루에서 이제 뭐 매번 버전업이 되면서 이제 뭐 코드까지 자세히 안내를 이렇게 제공하고 있어요. 제공 갖다 쓰기도 되게 쉬워요. 편해요. 그냥 뭐 굳이 디퍼드가 아니라도 그냥 코드 그대로 갖다 붙이면 조금만 걸으면 그냥 잘 붙어서 저는 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렌더링 디퍼 렌더링 과정을 이제 간략적으로 이제 동영상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직업과 디퓨저의 모습이고 이건 동화의 법과의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라이트 버퍼에 나오는 그런 그림자라든가 예가라든가 그런 라이트를 만들었다. 이제 그 시작으로 그리고 그 디퓨즈 버퍼와 이제 디퓨즈 버퍼가 있는 안전입니다. 이제 그리고 저도 끝이 아니고 이 키우라든가 좋아해요. 아니면 저런 그 셀프 인플리메이션 제 그런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펙트 이 단계에서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고 이제 포스트까지 거쳐서 최종 렌더링이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이체 영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네, 그 끝을 내봅니다. 이제 PC에서 최근 소위 대작이라고 불리는 그 작품들을 보면 다 이제 이체 영상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임들은 이제 3D 비전이라는 미들을 통해서 2차 영상을 제공하는데요. 유저가 이제 그 미들을 활성화시키고 게임을 수행하면은 유저가 이 게임을 이체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저희도 아직 조만간에 그 배포판에는 아직 포함이 안 되지만 이제 그 3D 비전 지원자를 말씀 상태고요. 그래서 조만간 아마 배포판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이게 포워드 방식에서는 글씨가 앞에 거 없는데요. 그냥 그 게임이 3D 원리 공간상에서만 오브젝트가 그려지면은 미들웨어가 자동적으로 그 입체 영상을 만들어주게 되죠. 그 과정을 좀 이해를 돕고자 이제 입체 영상이 만들어진 다음에 좀 간략히 설명드리자면요. 이게 입체 영상을 만들어낼 때는 카메라를 하나만 쓴 게 아니고 카메라를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두 개인 것을 흉내내서 카메라 두 개를 먼저 떨어지게 놓고 서로 한
시점을 바라보게 그렇게 배치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각각 카메라에서 각 다른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TV나 모니터를 통해서 이제 유저에게 알맞게 시선을 보여주고 유저한테 입체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체로만 믿으려면 이런 그 3D 디스플레이와 호환뿐만이 아니고 이런 영상을 좌우 자동적으로 만들어주는 바람까지 알아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별도의 API나 그런 걸 통하지 않고 우리가 그 로그를 한번 날리면은 미들웨어가 그 이제 변환 과정을 중간에서 가르쳐서 그 왼쪽과 오른쪽 용도 알아서 만들어서 대표적으로 두 번 선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전통적인 포즈 방식에서는 이제 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디퍼드와 디퍼드 시스템에서는 이게 그 직업을 만들어낸 것 말고는 그 후에 모든 게 이제 스크린 스페이스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미래와 일을 중간에서 바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다른 상황을 개선해야 됩니다. 근데 보시면 뭐 그림자가 엉뚱한 곳에 가 있고 그리고 그림자가 나오지 말아야 될 곳에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배틀필드 3 같은 경우는 이제 양을 지금 명시적으로 엔드로미에 준 것을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들웨어는 사용을 하지만 미들웨어는 이제 그 디스플레이 장치와 이제 후원을 주는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좌우 이제 미들웨어가 좌우 알아서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직접 명시적으로 좌측 엔드로 우측 엔드로 직접 명시적으로 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렌더링 폴이 두 배로 늘어나는 부담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문제없이 완벽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보시면 뭐 그림자로 뭐 제일 이제부터 잘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해서는 이제 우리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이제 NVIDIA API 이용을 해야 되고요. 뭐 디벨로퍼 사이트가 보시면 이제 API랑 바꾸면서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제 직접 양을 명시적으로 연결하는 걸 이제 코드버커 방식으로 뭐 그렇게 보는데 그 코드버커 방식을 어떻게 하는지 이 문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발표했던 저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잠깐 광고의 말씀 하나 드릴까 합니다. 저희 마이드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이제 세계 프로젝트를 돌리고 있는 만큼 항상 전직 중에 이제 프로그램을 항상 이제 원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같이 유능한 인재들을 항상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사이트에서 많은 조언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이세요. 네, 지난 세션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